여기는 경주 연동방파제입니다. 경주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뇨징어 낚시터 중 한 곳입니다. 야마리아 필드 테스터 이성우씨와 함께 가을 무뇨징어를 쫓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새벽 4시에 만나서 포항 남극권 두개 포인트를 짚어보고, 예, 경주 연동 직벽으로 이동을 했다 다시 연동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겨왔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30분입니다. 낚시인들 사이에서 감자 고구마로 불리는 그런 중치급, 예, 중치급 씨알이 주종인 지금 시기라 낮에도 얼마든지 무뇨징어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해안과 달리 동해안은 동해남북구 무뇨징어 애깅은 철저하게 밤낚시 위주입니다. 낮에도 되지만, 예, 씨알과 마리수 모두 밤조항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한낮 데이게임을 해도 꽤 괜찮은 조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 출주객이 없어서 원하는 포인트에서 좀 여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낮에 오늘요. 자, 이성우씨 지금 로켓티어 캐스팅으로 채비를 던졌습니다. 로켓티어 캐스팅을 하면 일반적인 그런 캐스팅 방법으로 애기를 던졌을 때보다 훨씬 멀리 애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로켓티어 캐스팅은 애기 싱크가, 애기가 싱크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있는 헤드가 진행 방향을 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그런 캐스팅 방법입니다.
낮에 특히 이 효과적인 애기 액션 연출법 중에 하나가 방금 이승호 씨가 연출한 예, 원핸드 다단저킹입니다. 처음에는 이 낚시 팔의 탄력을 이용해서 여유줄을 만들고 낚싯대의 그런 탄력과 팔의 진단동을 이용해서 연달아 2회에서 3회 정도 원핸드로 연출을 해주는 원핸드 다단 저킹. 애기 움직임이 화려하면서도 애기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딸려오지 않고 위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낮고 경계심이 강한 난 무뇨지근을 노릴 때 효과가 좋습니다. 애기가 발 앞에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걷지 않고 낚싯대 끝을 살짝 쳐올리면서 애기를 놀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애기, 웅요증어 애기를 쫓아오지 않아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 쫓아온 웅요증어를 한 번 더 유혹하기 위한 동작입니다.